동네 병원들은 오는 18일 전면 휴진에 동참하려면은 오늘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동네 병원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는데요. 서울 중구에서는 오늘 오전 기준으로 병의원 272곳 중에서 두 곳만 신고했습니다.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의원급 병원들에 오는 18일 휴진하는지를 물었습니다. 18일에 정상 진료 하시나요? 혹시 다음 주 화요일 날 진료하시나요? 화요일 빼고 진료 주실 것 같아요. 제각각 답변 속에 휴진 사전 신고 현황을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서울 중구에 있는 병의원 272곳 중에선 2곳, 노원구는 389곳 중 7곳만 오는 18일 휴진하겠다고 사전 신고했습니다. 병의원 1,935곳이 몰린 강남구도 사전 휴진 신고 병원은 채 10곳이 안 됐습니다. 그나마 사전 신고한 병원들 상당수는 매주 화요일 정기 휴진해 오던 곳이라는 게 해당 지자체들의 설명입니다. 실제 휴진할 예정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곳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개원인은 사전 신고를 하면 오히려 정부가 행정명령 내릴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며 사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부는 18일 당일 오전 진료한 뒤 오후만 휴진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병의원 3만 6천 곳에 18일 진료 명령을 내린 정부는 무단으로 휴진할 경우 엄격하게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개원이 중심으로 집단 휴진이 발생할 걸로 보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또 당일날도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한 경우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